사기는 아니에요. 두 가지 케이스예요. 제가 봤을 때는 무당이 포인트를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. 좀 굳이 뒤집어졌다 그래요. 작은 것뿐이 원점을 못 찾는 거예요. 제가 이제 채널 댓글을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이런 말들이 있어요. 담당자님, 저 굿이랑 치성, 부적 1년 동안 진짜 수도 없이 했는데요. 성불 뭐 효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라고 댓글을 달아 고민을 적어 놓으신 분들이 네. 없을 것 같지만 굉장히 많아요. 그럼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인가요? 사기는 아니에요. 왜냐면 저도 신을 받기 전에 굿을 해서 덕을 못 본 적도 있었기 때문에 사기는 아니죠. 굿을 하다 보면은 네. 여러 가지 굿이 있잖아요. 네. 무당이 포인트를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. 제일 큰 거를 풀지 못한 숙제가 있는데 작은 것뿐이 원점을 못 찾는 거예요. 맥락을 한마디로 못 잡았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. 두 가지 케이스예요. 네.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서 망자 천도하고 뭐 다 했어요 막 이렇게 와요. 나한테서 점사를 보면 그 망자가 내 눈앞에서 보여.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 망자가 보이면 안 되잖아. 천도제를 했는데 그럼 굿이 뒤집어졌다 그래요. 그러니까 사자가 제대로 안 끌고 갔을 경우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굿을 대충 한 건가요? 대충 하시지는 않았겠죠. 물론 맥락을 제대로 못 잡으셨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요. 또 한 가지 더는 꾸준히 돈을 열심히 벌어왔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내가 어느 정도 컸는데 쫄딱 망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런 사람들 대체적으로 보면 신의 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. 건방진 걸 굉장히 싫어하시고 오만한 걸 굉장히 싫어하시고 네. 그리고 훌륭한 머리 위에서 놀려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으세요. 그리고 네. 감사를 모르는 자를 굉장히 안 좋아하시고요. 내 뒤에 신령님이 계시는지 어떻게 알아요? 할아버지 계시는지 본인도 모르잖아요. 근데 내가 열심히 돈을 많이 벌었어. 그럼 내가 잘나서 번 줄 알잖아. 본인 할아버지가 돈을 열심히 뒤에서 능력줄 끌어다 주고 이렇게 해서 본인 돈을 막 버는 거란 말이야. 근데 할아버지가 만약에 그걸 딱 막으시면은 본인 돈을 앞으로 못 벌어. 그런 케이스가 대체적으로 많아요. 어느 순간부터는 무당집 가면은 조상 대접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네. 보통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.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뭐하러 대접해? 라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. 그러다가 꺾여서 와요. 이제 한 시청자께서 네. 점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. 굿을 했는데 과일도 약간 재활용하는 것 같고 방문을 못했대요. 네. 굿을 하는데 방문을 못했는데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시간 길이도 거의 30, 40분 채 되지 않았다 라고 하더라고요. 네. 분명 뭐 100분 중에 100분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100분 중에 한두 분이 이러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사실 돌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.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근데 그런 말을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. 어찌됐든 홀려서 한 거잖아. 그러니까 그걸 남 탓은 안 했으면 좋겠어. 나는 솔직히 그래. 도둑이 저는 괜히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도둑놈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도둑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조상님들 대우접하고 조상님들한테 가야 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제가 집이 못 오는 경우도 있어요. 피치 못하게. 근데 나는 와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거는 자기 조상이 오는데 자기가 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? 저는 그런 환경을 제공한 사람 자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. 제가 다음부터 그것을 안 넣도록 할게요. 네. 안 넣게 하도록. 더 열심히 할게요. 물론 무당도 잘못됐죠. 알겠습니다.